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77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래께서 부처가 된 참다운 실체로서 부처님의 본체가 진실하거늘 어째서 또다시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 간, 하늘 등이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이 도는 본래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중생의 허망한 습기로 생긴 것입니까?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끝내시니 아난과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계시하시는 일인인 반다라의 뜻을 얻고 일인 반다라라고 하는 것은 능엄주를 말한 거죠. 능엄주에 대한 의미를 듣고서 그 말이죠. 아울러 이 경의 요의인, 이 경은 능엄경의 가장 요의, 최상승 그런 요의인 이름을 듣고서 말이죠. 첫날로 닦아 나아가는 성의의 증상 도리를 깨닫고, 그래서 여기서는 선나의 수행법이라고 한 것이 경문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57위 거기서부터 전부 다 선나를 말한 거라고 그러죠. 선나를, 그러니까 사마타를 처음에 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삼마발제는 이거는 통, 그걸 육근공덕이나 그런 것은 삼마발제의 내용이고, 그리고 십신, 십주 모두 그렇게 올라가는 57위는 첫날로 닦아서 나아가는 그런 법이라고 했죠. 나아가는 성의의, 성인 지위의 증상 묘리를 깨닫고, 증상이라는 것은 자꾸 여기서 말한 증상은 향상하는 거지요.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묘한 이치를 깨닫고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아난과 대중들이 그러한 도리를 깨닫고 마음이 허응하였으며 마음이 텅 비고 엉개 땅에서는 산란심이 없고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말이죠. 허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들뜨는 마음이 없이 마음이 피고 번뇌의 그 잡념이 피고 엉겼다고 하는 것은 맑을 담자와 같은 거예요. 허담이란 말과 같아요. 다면 일상원이라고 응연 일상원을 다면 일상원이라고 그 전에 한번 말했죠. 고불 미생전에 응연 일상원이라는 그 응연이 다면과 같다고 했죠. 맑을 담자. 허담이 바로 비고 맑은 것은 마음이 깨끗해서 청정해서 정을 얻은 거죠. 비고 맑으며 엉기릉자는 여기서는 맑다고 보죠. 또는 정의 의미가 되죠. 삼계의 수도 위에서 닦는 거기서 끊는 마음이니까 내가 닦는 마음 육품의 미세 번뇌를 끊어버렸다. 수도혹이죠. 견도혹 다음에 수도혹을 수심이라고 한 거죠. 그 전에 저 천태사교에 견도의 수도의 나왔었죠. 수도의를 여기서 수심이라고 합니다. 마음 닦는 육품 여섯 가지 미세한 번뇌. 그 밑에 주에 보면은 수도 혹은 삼계 구지에서 각각 구품이 있어가지고 모두 81품인데
요게 그 전육품을 꺼내면 제4다함과를 칭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혹 요게에서 끊는 그러니까 요게 3개 3개의 여러 가지 그 번호를 다 끊는 행상입니다. 그런데 앞에 육품을 끊었다는 것을 말한 거죠. 구품 가운데 육품을 끊었으니까 3품만 남은 거죠. 사옥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위에서 끊기 때문에 수심이라고 했다고 설명이 주에 그렇게 나오죠. 문화심 책에. 사옥이 욕계 3개, 무색계 3개 통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면 욕계의 번외, 욕계에서 끊어 제거할 육품 번외를 미세한 그 번외를 끊어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의를 말한다고 했죠. 사다함 정도 경지에 대중들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를 하고 공경하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기를 대유덕 세존이시여 큰 유덕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자비한 음성이 무차하사 무차라는 것은 마금이 없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 말이고 한정되는 것이 없이 자음이 어떤 사람만 가까운 사람만 자비의 법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근 친소가 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게 두루두루 자음을 베풀었다고 해서 무차라고 합니다. 무차는 한정을 두지 않고 한계가 없이 두루두루 평등하게 널리 자음을 베풀었다는 뜻이죠. 자음이 무차하여 무한이라는 뜻과 같죠. 무한한 자음이란 뜻이죠. 자음이 한 없이 어디에 한정되는 것이 없이 막을 찾자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하는 멀고 가깝거나 친하고 성글거나 하는 것이 없이 친소와 원근이 없이 평등하게 두루두루 다 자음을 전해 주신 것을 자음 무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미세한 침혹을 잘 개시했단 말이죠. 중생들의 세밀한 침혹이라 침혹이라는 것은 잠재에 있는 그런 잠긴 번외니까 좀 끊기가 어려운 침혹이나 아까 말한 세혹이나 같은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면 끊기가 쉽지만은 속에 밑바닥에 잠복되어 있는 것은 끊기가 어렵죠. 그래서 잠복되어 있는 것을 침혹이라고 합니다. 침혹이나 세혹이나 같은 말이죠. 추혹의 반대말이죠. 가령 추혹은 거칠은 번외는 끊기가 쉬우니까 그건 부혹이라고 한다면 부혹이란 말은 안 쓰지만은 이런 말은 잘안 쓰죠. 부혹이란 말은 없어요. 세혹은 이제 침혹이죠. 끊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잠복된 번외. 잠복된 번외를 침혹이라고 하죠. 잠재 의식과 같이 잠재 의식 속에 끊기가 어려운 매우 깊이 깊이 도사리고 있는 그 번외를 침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미세란 말이 나오죠.
미세한 침묵을 잘 열어두었다면 번외를 잘 끊도록 이렇게 법문을 진지하게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쾌활하여 저희들이 지금 오늘날에 금일은 빼버렸구만요. 응하신 번역에는 저로 하여금 오늘에 그 말이죠. 금일에 몸과 마음이 쾌연하여 쾌연하선 유쾌한 거죠. 큰 요익을 얻게 하였나이다. 큰 요익이라는 큰 풍요로운 이익, 큰 이익을 얻게 했습니다. 하여금 영자가 밑에까지 나가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죠. 얻게 하였나이다. 그 말이요. 하염 영자 있는 것은 여기는 그냥 얻었나이다 번역을 했지만은 세존이시여 약차 묘명 약차 틀렸죠? 비교할 빗자로 되어 있죠? 약차요. 만일 이 묘명 진정 묘심이 마음자리를 지금 가르친 거죠. 본래의 마음자리가 묘하고 밝고 참되고 청정하고 묘한 그 마음이 본래 변원하였으며 두루변 자입니다. 치우칠 편 자가 아니고 본래 주변했다 말이죠. 주변 원만하다 말이죠. 시방세계를 다 감싸고도 남음이 있이 두루하고 원만하다 말이죠. 마음자리가 묘명 진정 묘심이 내지는 대지 또는 초목 연동 함령이 본래 진여 이어서 대지라고 하는 것은 땅덩어리죠. 지구 같은 땅과 또 산천 초목과 연동이라고 하는 것은 꿈틀거리는 저런 미물들, 벌레 같은 거다 연동이죠. 꿈틀거리를 연자입니다. 연동하는 함령이. 함령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유정물들을 함령이라고 하지요. 모든 유정물들이 본래 친여라 말이에요. 부처의 마음자리와 똑같고 본래 부처의 불성 그대로 이어서 진여에 이어서 곧 열의 성불하신 진체라면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참마음 본체나 또 같단 말이죠. 모든 일체 중생이 일체 중생 계유불생이라고 하죠.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이 본래 진여라고 말했죠. 다른 경전에도 그랬고 능엄경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죠. 그전에 청경 본연하여 주변 법계란 말 그런 말들이 지금 여기에 묻는 말 가운데 지금 위에서 7대장에서 청경 본연 주변 법계란 말이 여러 번 나왔죠. 그렇다면 본래 부처님과 똑같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청경하고 본래 묘하고 밝은 그 마음자리가 부처님과 같은데 어째서 지옥 아귀 축생 천상 인간 그런 육도 중생이 칠도가 칠추가 있습니까? 그만. 여기서는 칠추란 말은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신선까지 말해가지고 칠추죠. 육추가 나오죠. 어찌하여 다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도와 천도 등이 있나이까? 이런 것들은 다 미한 부처의 본래 순수하고 청정하고 미묘한 묘하고 밝은 그 마음자리에서 위배가 되어서 거기에 어긋난 현상으로 생긴 중생계죠. 중생계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하는 그 말이죠. 본래가 성불한 본래가 부처의
마음짜리고 부처의 진리고 부처의 도인데 어째서 이런 중생의 육도가 생겼습니까 하고 묻는 내용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도는 본래부터 스스로 있는 것이옵니까? 이 차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육도를 가리킵니다. 아까 인도, 천도 하는 거. 인천 등도라고 나왔죠? 인천 등도 하는 그 도자를 가리킨 거요. 무슨 보리 열반 그 도를 가리킨 말이 아니라고. 아니고 육도 같은 것을 말한 겁니다. 이 육도는 위부라고 하는 것은 묻는 말로 씁니다.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옵니까? 그게 이제 묻는 그 의문이죠. 중생이 망섭으로 생긴 것이옵니까? 그러니까 본래 있습니까? 중생이 허망한 버릇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습기로 말미암아 생겼습니까? 그 말이죠. 두 가지로 물은 거죠. 본래 있습니까? 선천적으로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생은 습기 번외로 생겼습니까? 후천적으로 생겼습니까? 그 말이죠. 하나는 이렇게 묻는 거고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묻는 거지요. 본래 있단 말은 선천적으로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유시는 또 다른 물음이죠. 유시부터 유시중생 망습 생깁니까? 중생은 망습으로 허망한 습관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건 구천적으로 중생이 망습을 일으켜가지고 번뇌를 자아내고 여러 가지 그런 오염을 만들어가지고 생겼습니까 하는 거죠. 잡념이라서는 바로 육도가 벌어진 것이 다 아까 말한 연비연동이나 대지초목이나 모두 다 그것들이 다 잡념으로 이루어진 거죠. 세존이시여, 보련양 비구니는 보살계를 지니다가 음욕을 암암리에 몰래 행하고 음욕을 저지르고 말이죠. 비구니 보련양 이름이요. 보련양 비구니가 말하기를 음행은 살생도 아니고 도적질도 아니기 때문에 업보가 없다고 하더니 그렇게 망발을 한 거지요. 망언을 했지요. 보련양 비구니가 그 말을 마치면서 먼저 여근에서 대명화가 생기고 여근은 내나 보련양 비구니의 그 생식기에서 큰 모진 맹렬한 불이 생겼다. 화창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마침내 지절마다 지절이라서는 마디마디 사지 육체가 말이요 맹화가 치어나요. 불이 막 타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졌으며 거기까지는 보련양 비구니의 악업이죠. 악업을 지금 말한 거죠.
본래 청정한데에 그런 보리냥 비구니와 같은 그런 악어디에 생겼습니까? 하는 그거죠.